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65일 언제나 새로운 뉴스, 콘티비 포천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2011년도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 정기총회를 우리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가 개최한 지역신문의 날 및 비전 선포식이 지난 21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 평화민주당 한학압 대표, 지바리 최창석 위원장 등의 내빈을 비롯해 600여 명의 지역신문 발행인과 기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고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지역이 각자의 특성을 토대로 고르게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 언론 여러분께서 열정적으로 지켜야만 풀뿌리 언론이 살아날 수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도 더욱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목포에서도 목포투데이가 어떤 중앙기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발행부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 그 지역의 발전과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방자치 발전의 척도는 지역신문의 구독률에 정비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가보면은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일간지나 주간지나 얼마나 많이 구독하느냐에 따라서 측정하는 척도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우리 지역신문에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는 것을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신문은 그 지역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합니다. 따라서 목포의 목포투데이와 광주의 광주일보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환경,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환경을 제대로 개선하고 주민들이 살기 좋도록 만들어주는 그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곧 지역민을 위한 것이고 지역의 권익을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정태영 중앙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진이 협회기를 들고 공식 참가에 맞춰 단상에 입장한 가운데 지역신문의 날을 기념한 비전 선포가 이어지면서 장내 분위기는 한껏 고조됐습니다. 정태영 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지역신문의 드림을 여러분과 함께 가꾸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각 지역에서 가장 호평받고 가장 역사가 요구하며 검증받은 200여 기원사들입니다. 우리가 묻힌 1천 명의 기자 그리고 200만 부의 다른 부수 전국 700만 명의 독자 바로 우리 공동뉴스 사이트인 노클뉴스 200개의 지역신문이 전국을 누비며 공동사업, 공동기사, 공동인터넷 방송을 새로운 콘텐츠로 삼아 한국 사회 중심에 가감이 뛰어들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엄숙히 선언합니다. 이어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고 인류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데 앞장선다는 취지로 정치,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봉사, 자랑스런 희망의 한국인 등 각 분야별로 지구촌 희망팬상이 선정됐습니다. 이희우 여사가 전체 대상을 수상한 가운데 자랑스런 희망의 한국인상은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고 이태석 신부가, 교육 분야에는 교육계의 마이다스로 불리는 김경택 동아인재대학 총장이, 행정 분야에는 이진용 가평군수가 받았고, 끝으로 봉사 분야에는 차인표, 신혜라 부부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상자들이 하신 일은 단순히 어떤 행위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씨앗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리 퍼져지기를 바랍니다. 이어 지역 언론 발전 유공자에게 주어지는 감사패는 허원재 국회의원
기자 출신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정병국, 장세환, 최문순, 김창수 국회의원에게 수여됐습니다. 또 법률자문위원으로는 홍준표, 천정배 국회의원이 위촉됐고 경영자문위원으로는 변동현 서강대 영상대학원 교수, 김판진 초당대 교수, 이동현 경향신문 광고국장, 우병현 조선경제아이 총괄이사가 각각 위촉됐습니다. 특히 취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변화에 앞장서온 김상현 경남통영 한산신문 기자를 비롯한 11명의 기자에게는 올해의 기자상을, 그리고 백광현 노원신문 기자 등 10명에게는 우수기자상이 수여됐습니다. 더불어 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오랫동안 협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전인 김중기 한지협 12대 회장과 김성규 경남협의회 회장, 김우성 서울협의회 회장에게는 공로상이 수여됐고, 국어교과서 수록, 언론인 교재 수록 등 한지협의 위상을 높인 조종수 목포투데이 기자와 김영화 경남통영 한산신문 기자는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정태영 회장이 출연해 마련한 제1회 풀뿌리 희망장학금 수여자로는 강유연 양을 비롯한 8명의 학생에게 돌아갔고, 한지협 공동기사 사이트인 로컬뉴스의 기사 콘텐츠 공급이 우수한 14개 신문사에게는 A+ 등급의 인증서가 전달됐습니다. 제13회 정태영 회장의 취임으로 개혁의 발판을 마련한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 200여 전 회원사가 단합된 모습으로 꿈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역신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단 박명식입니다. (10일) 규제 행사를 마련하신 한국지역신문협회 정태영 회장님과 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론 직필의 의지를 공유하고 모두가 더 크게 도약하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구인 목포에서도 목포투데이가 어떤 중앙기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발행부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 그 지역의 발전과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지역신문의 날을 맞이해서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해드리고, 오늘 비전선포시를 하게 되는 정태영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상을 하시는 이호 회장을 비롯한 여러분 모두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신문이 지역 주민들을 똑똑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서 좋은 환경이 돼서 우리 생활 속에 파고들어가지고 우리 생활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리더는 그런 천병 역할을 해주실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이 지역 신문은 영원할 것이고 그 지역의 발전과 더불어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거듭 오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관계자 여러분, 부족한 제가 지구촌 희망 팬상 대상을 받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지역의 희망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
전국 200여 지역 신문의 희망과 미래. 한국 지역 신문 협회. 사람이 반가운 지역 공동체. 지역 신문이 할 수가 있어. 신문의 결정, 신문의 비전. 지역 신문을 우리는 믿고 있어. 반가운 독자들 생각에 지금까지 언제나 바른 뉴스, 콘티비 포천방송 아나운서 신지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